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경제 일정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좀 먼저 주목해야 할 일정 간략하게 정리를 먼저 해보고 가도록 할까요? 네, 이번 주는 경제 지표가 많지는 않고요.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를 일주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 그러니까 연준 관계자들이 발언을 자제하는 기간이어서 증시가 방향을 잡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5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와 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기 동향은 꼭 챙겨봐야 합니다. 그동안 시장의 약자로 작용해온 매파적 발언이 나오지 않으니까 경제 지표만 잘 나와준다면 시장의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주가 FOMC여서 경계감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 외에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미 국채 금리 상승세가 계속해서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4.5% 넘는 상태입니다. FOMC 경계감에다가 또 국채 금리 상승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지난주 모두 하락했고요. 여기에 맞물려서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코스피가 2700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2700은 회복을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미 국채금리 이번 주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반도체 관련주의 방향인데요. 올해 반도체주가 급등하면서 최근 들어 고점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엔비디아 주가가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1100달러까지 오른 후에 다소 주춤한 모습이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에서 SK하이닉스라든가 뭐 엔비디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에는 사실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뭐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크게 발표는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또 중요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미국에서는 룰루레몬, 니오 등과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 화요일에는 그렇다면 어떠한 일정 좀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월요일. 네, 월요일이요. 네.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미국에서는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발표하는 5월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됩니다.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등을 조사한 후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0에서 100까지의 숫자로 나타낸 값인데요.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50 이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앞서 3월에는 확장 국면에 진입했었는데요. 4월에는 기준선인 50을 밑돈 49.2를 기록했습니다. 5월 시장 예상치는 이보다 개선된 50입니다. 딱 기준점이 되겠죠.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는 인플레이션이랑 고용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결국 이런 요인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 PMI가 어떻게 나올지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구매 관리자 지수인 PMI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 일단 이 지표를 잘 보자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화요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어떤 일정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화요일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가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 가장 바쁜 날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4월에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3% 아래로 떨어진 바 있죠. 그때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잡기에 나서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총선 후에 물가가 다시 각종 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5월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요일부터 고용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가 줄줄이 나오는데요. 물론 금요일에 나오는 5월 비농업 부문 고용과 실업률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다른 고용 지표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노동부의 4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구인 건수랑 이직 건수가 각각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구인 건수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3월에는 850만 건으로 지난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인 건수가 이렇게 낮게 나왔는데도 800만 건이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고용시장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4월 수치가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는 또 경제지표는 아니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대만에서 열리는 컴퓨텍스라는 IT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열리는 CES라든가 이런 박람회가 굉장히 유명하고 컴퓨텍스는 모르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올해 행사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기업으로 꼽히죠.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이 행사에 참석하고요. 이 밖에도 인텔의 팻 겔싱어, AMD의 리사 수,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 등 IT 업계 거물들이 대만에 대거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와 파트너십 강화를 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이 AI 관련 신기술을 공개할 수도 있고요. 어제도 젠슨 황이 기조연설에서 루빈이라는 AI GPU를 발표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컴퓨텍스 현장에서 나오는 뉴스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데일리도 현장에 기자를 보냈으니까 현장 소식, 생생한 현장 소식을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번 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보니까 약 1시간 전쯤에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리사수 AMD CEO가 연내 한국 방문을 추진하겠다. 삼성은 훌륭한 파트너다라는 의견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수요일에는 어떠한 일정들 좀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수요일에도 화요일에 이어서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미국 고용정보업체 ADP가 5월 민간 고용 수치를 발표합니다. 4월에는 19만 2천 명 늘어나면서 예상치를 1만 명 가까이 웃돌았는데요. 그만큼 미국 고용시장이 뜨겁다는 의미였거든요. 고용이 둔화돼야지 미국이 그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데 고용지표가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ADP 민간 고용 수치는 노동부 고용보고서를 이틀 앞두고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인 금요일 고용보고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도 IT 행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텔이 개최하는 인공지능 서밋인데요. 이 행사는 매년 여러 도시를 돌며 열리는데 올해는 서울에서 열립니다. 원래는 팻 겔싱어 인텔 CEO가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가 대만 컴퓨텍스 방문 때문에 불참하기로 선언을 했고요. 그래도 인텔의 AI 솔루션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라서 그리고 또 다양한 연관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AI가 올해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는 테마잖아요. 컴퓨텍스도 그렇고 인텔 서밋도 그렇고 업종이나 종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 인텔 서밋 그리고 컴퓨텍스가 이번 주에 좀 어떠한 또 우리 시장의 훈풍을 가져다 줄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목요일은 그렇다면은 한국 증시는 휴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충일로 휴장을 하고요.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표들이 바로 나오는 지표들이 금요일에 우리 시장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은 목요일에도 고용지표가 이어집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매일 고용지표가 나오는데요. 네.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지난주에는 21만 9천 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3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4주 평균으로 봐도 2,500건 증가한 22만 2,500건이었거든요. 실업수당 청구가 그만큼 늘었다는 건 해고가 또 늘었다는 의미인데요. 미국 고용시장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연준의 금리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만큼 매주 발표되는 지표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ECB 내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서 굳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CB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가 4.5%인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5차례 연속 동결했거든요. 이번에 시장 예상처럼 금리를 내린다면 주요 선진국, 그 7개 선진국 있죠? G7 중앙은행 가운데 첫 번째 피벗이 될 것 같습니다. G7 이외 국가들 중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스위스가 3월에, 스웨덴이 5월에 각각 금리를 내렸고요. 캐나다도 6월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사실 미국이 이번에 세 차례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유럽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 금요일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네, 맞습니다. 드는데요. 네,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죠.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시장의 관심이 온통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랑 고용인데요. 인플레이션 지표는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연준이 가장 주목한다고 알려져 있는 개인 소비 지출, PCE였죠. 이미 다들 챙겨보셨겠지만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4월 근원 PCE는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해서 월가 예상치와 부합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PCE는 2.7% 상승해서 역시 예상치와 같았습니다. PCE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긴 했지만 이게 시장의 호재가 되지는 못했는데요. 인플레이션 둔화가 충분히 진전된 것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과 다음 달에 나오는 PCE 지표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말을 했죠. 고용 여건이 악화되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만큼 이번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보면요. 5월 고용보고서에서 그 비농업 취업자 수는 18만 명으로 전월에 17만 명보다 소폭 증가하고 실업률은 3.9%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큰 호재가 되지는 못할 텐데요. 예상보다 취업자 수가 줄거나 실업률이 높게 나오는지 좀 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에 여러 가지로 재료가 있지만 아무래도 다음 주에 FOMC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이번 주 증시는 경계감이 짙어진 가운데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지만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내용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자세한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AI 관련된 서밋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그리고 금요일에 나올 고용 보고서를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